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정한욱님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중에서 역사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은 질문합니다. 진실보다는 거짓이, 선보다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과연 역사의 의미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놀라운 발전과 진보를 거듭해온 것 역시 분명한 것 같아요. 역사는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순환하나요?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역사를 잘 공부하면 그런 법칙들을 알아낼 수 있나요? 인류 역사를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점점 악해져만 가기에 우리는 세상 역사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오직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에만 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약 성서의 대표적 역사 서술이라 할 수 있는 열왕기를 살피면서 대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데 이유는 구약 성서의 또 다른 책인 신명기에 나오는 유명한 복과 저주의 공식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바탕으로 이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공식은 자신들의 신 야훼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 망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에서 추방됨으로써 비극적으로 실현되고 말았지. 동일한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더 후대에 기록된 성서의 다른 책인 역대기의 역사 서술을 열왕기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 역대기는 각 왕들의 연대기에 누구나 납득 가능한 권선징악의 내러티브를 추가함으로써 열왕기에서 보이는 신학과 현실의 틈을 메우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 독일의 철학자인 칼 베르트는 세속 역사의 과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세속적이든 기독교적이든 역사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해. 한마디로 역사 자체만 살펴서는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역사 철학이나 역사 신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에 반해 역사학자 일만열 교수는 인류의 역사란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자유화되어가며 공동체적으로는 평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해. 그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자들은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을 위하는 방향에 서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지. 따라서 아무리 그 시대를 호령했던 존재라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외면하거나 되돌렸다면 그는 시간 속에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미 죽은 자라고 일갈한단다. 이만열 교수는 세속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고 단호히 주장하는 레비트와는 달리 역사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식 가능한 방향과 흐름을 지니고 있으며 그 흐름은 대체로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평신도 신학자 자크 엘루리 쓴 열왕기 해설서 하나님의 정치와 인간의 정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엘루리는 위에서 언급한 열왕기 내러티브의 틈을 근거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게 되면 결국 인간 행위의 헛됨과 무익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해. 열왕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왕들의 행위는 그들이 선했든 악했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이루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역사의 궁극적 의미는 헛되거나 무익해 보이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가 하늘에서 역사의 의미를 드러내는 두루마리를 펼칠 때 최종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지. 엘리르는 틈 혹은 무익성이야말로 인간들이 유용성이라는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역사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해. 역사란 유용한 행위들의 산술적인 총합과 동일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섭리의 영역이기에 오히려 인간은 유용성과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엘리엘은 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주장하면서 성서의 표현을 인용해 무익한 종이 되는 것만이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단다. 세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웨비티의 극단적 비관론에 동의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날카롭게 대립시키면서 참된 역사의 의미는 역사 그 자체가 아닌 초자연적인 섭리와 종말론의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레비트의 생각은 마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를 외치며 세상이 초연한 채 신앙생활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가르치던 한 세대전의 한국교회를 떠올리게 해.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초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나 이성의 간지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손에 위임된 인간의 역사를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어. 너도 알다시피 인류 역사 내에는 소수자나 약자와 연대해 역사 내에서 진보와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왔어. 그들은 고난을 무릅써가며 다양한 신학과 실천을 통해 인간의 나라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 나는 이만열 교수와 엘리엘의 통찰에 따라 역사의 틈과 인간 행위의 무익성이라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확신한단다. 네, 다음 시간에는 권력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